2008년 9월 15일에 세계 4대 투자은행 중에 두 개가 침몰했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와 리만 브라더스죠. 리만 브라더스라는 은행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인수를 굉장히 검토했던 은행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인수를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그런 큰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죠. 이런 일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큰 은행이 동시에 파산을 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위험하지만 네. 다른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내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은행을 믿지 못해요. 네, 사람이 은행을 믿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은행과 연결돼 있죠. 은행끼리 대출도 주고받고 서로 연계돼 있는데 이제 또 은행과 은행 간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사회에 큰 혼란이 오다 보니까 이한 나라의 화폐인 달러가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달러가 꽁꽁 얼어버렸죠. 그래서 근데 아까 미국이 재채기하면 세계는 감기가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전세가 같이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금융위기를 묵묵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암호학자들입니다. 네. 암호학자들은 사실은 이런 내용을 오랜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깨닫고, 아, 이건 고쳐야 되는데, 이건 개선해야 된다라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가 됐어. 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런 현재 통화제도의 모순이랑 이런 금융기관들의 어떤 적폐를 이제 방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30일에 익명의 개발자가 온라인에 한 가지 논문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나는 신뢰할 만한 제3의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바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완전히 개인과 개인 간에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적인 화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세상이 오픈하라는 날이 바로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백서가 세상에 오픈된 날이죠. 그리고 2009년 1월 3일 이 비트코인 백서의 이론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에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날 영국 더 타임즈의 기사 타이틀을 담았는데요.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은 은행에 두 번째 구제금융이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에 떴습니다. 아직도 금융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날도 금융위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 진행 중에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을 영원히 기록에 남기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에 이 내용을 담게 되었죠.